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호국불 교순가회를 이끄시는 송우수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 하는 것이 호국불교의 정신입니다. 그 지금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이 잘해야 되는데 한동훈 어떻게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부터 저는 아니다. 한동훈이는 이 숨기는 게 너무 많고 또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 한동훈이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검사로서도 칼질을 하는 거든. 그런데 네. 한동훈이는 우리 헌법을 파기시키는 쪽으로 평생 검사로서 살아왔어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왜냐 우리 헌법은 1948년 8월 15일 날 7월 17일 날 제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8월 15일 날 76년 이 국가 틀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그 딱 핵심의 축은 미국 식민지주의인 두 가지예요. 두 쪽. 그 새도 두 날개로 날르고 수레도 두 바퀴로 달려야듯이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체제거든요. 네. 그게 일관된 건데 언제부터인지 5.18을 전후로 이게 그냥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정치권에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잡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잘못된 그 검찰권 행사는 이 그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핵심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거. 예? 국민주권의 파괴입니다. 그걸 잔인하게 수사를 하고 또 이런 태블릿 PC 이런 문제 투명하지 않거든요. 온갖 거짓 이런 것을 해가지고 헌법을 파기시키는 행위고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인데 그 김경률이를 통해서 삼성에 좀 하자 있는 이런 서류 빼내가지고 삼성 이재용 구속시키고 롯데 구속시키고 신용빈 그다음에 또 선경 SK 이런 재벌들을 잡아서 구속시킨 거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파괴해서 이 대법원장 양승태 그다음에 고영원 대법관 등 17명을 갖다가 기소 붙여서 다 무죄로 나왔는데 이건 그 대한민국의 그 이걸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그때는 우리가 열광을 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는 요놈이 아주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거에서 저는 당대표 뛰고 처음에는 그 좀 그래도 미래에 인물을 이런 식으로 봤는데 자꾸 지나가고 김경률이라는 건 이런 건 뭐 말이 앙뚜안 네트 비유하고 또 피르노고 진중권이까지 이렇게 되고 못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한동훈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이라는 걸 안고 시티즌 펠로우 시티즌이라고 동료 시민 이것만 쓰더라고요. 그 야는 기본이 안 되는다. 그 인과를 꼭 받게 될 것이다. 그 지나고 보니까 한 달에 지금 딱 당대표는 한 달이거든요. 예. 지지율도 떨어지고 온갖 유튜브에서 한동훈이 안 된다. 예? 갓딸들 있지. 한 딸들도 이제는 그게 그 뭐야 이 개딸들인지 거기서 위장해서 들어왔는지 보는 거지.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은 왔다 뭐 그런데 초청을 했는지 거절을 했는지 초청을 안 되고 가야지 그런 데는 네? 나라를 빛내주고 아, 초청을 했는데 안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 사람은 앞으로 몇 조금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는 이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명하고 이제 25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코로나 걸려서 연기는 됐습니다만 생중계하자고 한동훈이 나왔는데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생중계하자.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그리고 그 거기서 한동훈이 당신 그 특검보자고 지금 그 국민 눈높이가 어? 6, 70%가 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할 거예요? 한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당신 지금 막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다 수사 들어갔어요. 다 수사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댓글 네? 조성팀. 네. 네. 이런저런 해서 한동훈이는 오래 넘길 수가 없을 것이다. 본인이 아. 스스로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 정치력도 없고 무슨 뭐 정치에 대해서 깡통해요. 아무것도 몰라. 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렇게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동훈이가 그랬거든. 네. 어?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다 내쫓아. 광화문 같은 어마어마한 그 군단이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태극기 세력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아예 어? 함께 가자고 해놓고는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 지금 보니까 함께 갔으면 길이 계속 되는데 함께 안 가니까 지금 길이 사라져버렸어요. 한동훈이 미래에 길이 없어져버렸어요. 한동훈이는 이미 어떤 그 이거 그 없어요. 무슨 한동훈이가 무슨 김대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YS처럼 무슨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이 자기 세력도 생기고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한동훈이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팔아요. 여의도 있고 하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사과하고 명예회복식 MB한테도 가서 하고 또 어? 그 박지만이도 가서 만나고 유병수 여사 생가도 가고 이걸 다 하니 한동훈이는 MB가 여태까지 만나자고 안 만나버리잖아요. 오직 하니 MB 밑에서 대통령 밑에서 행정관 하던 애거든 한동훈이가. 네. 어? 그놈이 MB를 갖다가 그 뭐야 어? 무슨 그 털어가지고 구속시킨 놈 아니야 한동훈이가. 김백준이 그 아들 비리가 태양광 비리 있으니까 김백준이 불구속시키는 조건으로 그 숨겨놓은 거 다 써. 그 창고 대라 해가지고 김백준이가 그 불어버린 거요. 지 아들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이게 터져버린 거라 청계재단. 나 직접 들은 얘기야. 그 이사장한테. 아 그때 그렇게 됐어요? 예. 이게 지가 행정원이든 지 대통령이든 MB 밑에 그 했던 애가 지 MB. 그러니까 저 한동훈 잔혹성이 있어요. 그 한동훈이가 MB 정권 때 저 행정관했었는데 민정비서관 행정관 민정비서관이죠. 민정비서관에서 행정관 검찰 파견. 예, 그랬는데 MB를 잡아놓은 MB를 잡아놓은 구속시켜버린 놈이라. 그 MB가 만나려고 했어요. 얘는 그게 한계야. 예? 그리고 하는 짓이 김경렬이라든가 진중권이 이런 애들 박정훈이 같은 애들 무슨 뭐 어? 장 무슨 여상 색깔 여상한 애들만 갖다가 에? 확실한 사람을 갖다가 써야 될 것 아니야. 국민의힘이 뭡니까? 정통성이. 이승만 박사부터 뿌리예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에? 대한민국 헌법. 나머지는 다 헌법을 부정하는 게 정당이란 말이에요. 유연정당이에요. 아 그래서 오래 못 간다? 예, 확신합니다. 아 확신하군요. 오래 못 간다. 그러면 뭐 대권주자커녕 이 당대표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거기 왔잖아요. 어? 그 상징성이 있어요.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을 어?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지 이진숙 같은 분을 이제는 윤 대통령도 이제 딱 그 어? 이제 그 결심이 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네? 보여요? 예. 네. 아, 한동훈이 제낀다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 원래 네. 한동훈이를 당대표면서 이렇게 아니 비상 그 선거 때 봤는데 영 아니거든. 얘 하는 짓이. 예? 그때부터 이미 버린 거예요. 예. 아무리
고래청자가 가치가 있어도 국보급도 깨지면 그거 한번 깨지면 금과가 나오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동훈이 보세요. 지금 어디 간들 지금 뭐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 무슨 뭐 그 뭐 무슨 그 단톡방 다 빠져나온다네요. 국회의원들. 아니 그리고 소문이 당대표가 돼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꾸 떨어져요. 당대표 되자마자는 올라가는 게 정석이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컨벤션, 컨벤션 효과. 하다못해 이재명도 올라가는데 한동훈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게 컨벤션 효과도 없고 슬슬 본전들이 나오니까 좌파가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고 좌파를 외연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좌파들은 이재명 찍죠. 그러니까 그래? 우파가 쪼그러드니까 네. 우파가 지지를 안 하니까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공천서부터 베려버리고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아 지금 조심해봐야 늦었다? 늦었어요. 총선 백서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그리고 네. 그 한동훈이는 국회의원 180석이 있어서 든든한 그 우군이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세력하고 든든한 세력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이는 국회의원도 아니야. 아무것도 국회의원은 한 사람 자체가 헌법기관인데 네. 한동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대표가. 아무 힘이 없어요. 국회의 일은 원내대표가 다 알아서고. 그러면은 이준석처럼 나중에 이준석이보다 더 비참하지. 당대표 하다가 보수파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이제 저렇게 쫓겨나서 지금 뭐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한동훈도 지금 그렇게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막 공개적으로 라디오에서 그런 질문도 막 하고 그러는 게 나오던데. 그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도 이준석처럼 그 쪽으로 나왔던데. 이준석이보다 더 비참하게 말로가 갈 수밖에 없죠. 벌써 이준석이는 당대표면서 이 공수처라든가 검경 세 군데서 동시 수사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 그냥 몇 년 지나서 막 조사하고 이랬지. 네. 한동훈은 지금 고소고발 떨어지자마자 지금 수사 착수했잖아요. 댓글템들. 예? 네. 네? 이건 저기도 검사해봤지만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요즘에 좀 몸조심하나? 요즘에 좀 몸조심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윤 대통령한테도 그 들이받는 걸 조금 좀 자제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어디 가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다 이제 뒤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저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끝까지 깡다고 부리든지. 무슨 짓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이준석보다 더 비참해진다. 더 비참해진다. 아.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 나와 있다. 표정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또 얼마 전에는 그 보니까 이거 머리 가발 이게 핀이 보였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니 오늘 어디 유튜브니까. 아 핀이 보였어요? 네. 그 사진이 나왔어요. 조심해야지 올라면은. 조심. 그런 거. 아니, 네?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그 당대표 되자마자 이거 깃발을 흔들잖아요. 네. 흔드는데 깃발이 뭐 이게 엉성하게 막 이 뭐 빠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꽂고 이러는 모습이 그게 상징성으로 야 저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렇죠. 느끼더라고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네. 무슨 청와대 헬기 네. 갈 때 뭐 사슴이 죽었다도 놀라서 아. 이 징조가 그 한동훈이는 징조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깃발이 뭐 윤석열 대통령 떨어지더라고요. 그 네. 무지개 떴잖아요. 네. 취임식 날 예. 보셨죠? 예. 예. 아, 취임식 날 무지개 떴어요. 진짜. 통일될 수 있는 거지. 통일 희망에 자유 통일 그것도 한동훈이는 가시밭에 걸려서 이념 정체성도 없고 이거 흔드는데 뭐 위가 뭐 이상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뭐 꽂고 막 있는데 거기서 모양이 구겨지는데 저거 이상하다 느낌이 싹 받았거든요. 아, 그 증조가 예. 아. 그리고 또 동료 시민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시민의당입니까? 시민이 뭡니까? 시민이지. 국민이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한동훈 얘기하는 거? 예?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꾸 성호수님도 동료 시민 가지고 비판하니까 요즘은 국민이란 얘기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뭐지 뭐 이제 늦은 거예요. 늦었다? 예. 뭐든지. 예, 늦었답니다. 늦었어요. 예, 이미 지금 이제 조심해봐야 이제 늦었다. 아이, 그 죽은 자식 불알만치기고 고무줄 없는 빤스고.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예. 아, 고무줄 지금이라도 넣으면 되는데 잘 넣으면
아니, 늦었어요. 늦었어요. 왜냐면 이미 벌써 보수가 다 오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도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서로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와중에서 탄핵을 당한 건데 어쨌든 두 사람을 다 안고 가야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냥 안 만나주려다가 그냥 어거지로 만났잖아요. 근데 사과라든가 그 명예회복시키나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또 그 MB는 아예 그냥 안 만나줘 버렸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되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그 보수의 대표성 있는 분을 다 안고 가잖아요. 만나고 다 초청하고 참배도 하고. 한동훈이는 싫다는 거예요. 자는 꼴보기 싫다. 좀 편협한 건 있어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편 가려고 아스팔트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애써 막 이렇게 하고. 예. 아, 네. 송호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